72세 남성의 건강 검진에서 팬크레아스 넥 부위에 시스틱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스는 irregular mural calcification을 보였으나 enhancing nodule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contrast CT 시리얼 영상에서도 enhancing component는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 후 팔로우업한 MRI에서 병변은 약간의 크기 증가가 있어 보였고 주변 팬크레아스에는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의 소견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른 시퀀스에서는 뮤랄 노즐이 보이는데 프리콘트라스트 1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을 보여 헤머리직 리전으로 생각되었고 이후 시퀀스에서 인핸스먼트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인핸스드 시퀀스의 시리얼 이미지에서 인컴플리트 셉텀과 유니폼 시크니스의 월을 보였습니다. 당시 MRI에는 슈도시스트의 월 칼시피케이션과 인터널 해머리직 데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전 CT에서는 슈도시스트나 SPN의 가능성을 의심하였었습니다. 다시 6개월 후 팔로우업한 CT에서는 병변이 현저히 커지고 스토막 월을 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지하여 보면 리전 뒤쪽으로 인핸싱 뮤랄 노즐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성이지만 MCN이나 SPN이 커진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는 시스틱 매스 내부에 뮤신 덩어리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리적으로는 IPMN에 associated invasive carcinoma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IPMN에 발생한 튜머로 보기에는 duct communication을 보이지 않는 macrocystic lesion으로 나타났던 unusual한 경우입니다. 오늘 케이스는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시스틱 리전은 슈도시스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줍니다. MCN은 칼시피케이션이 적지 않지만 남성에서는 매우 드물어서 가능성이 적겠고 SCA와 SPN은 남성에서도 종종 발생하여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IPMN은 칼시피케이션은 흔하지 않지만 남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병변이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 경우마다 칼시피케이션 패턴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SCA 센트럴 스카를 동반한 칼시피케이션이나 SPN에서 볼 수 있는 thick entire mural 칼시피케이션 외에는 특이적이지 않겠습니다.